안녕하세요. 국민 누나 성경이 누나입니다. 아! 미국 입국 심사. 왜 난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Why do you come here? When do you go back? When is your return flight? 영어로 질의응답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분위기 자체도 심란합니다. 미국 다녀와 보신 분들은 입국 심사 때 괜히 두렵고 작아지고 걱정되는 순간을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돼요. 저도 세컨더리 룸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그 경험을 오늘 저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국민 누나, 성경이 누나. 변호사 시험을 바이그잼이라고 하죠. 미국에 왜 왔냐라는 질문에 제가 바이그잼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여권과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칵테일 잘 만들어? 라면서 저를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 좀 기다렸고 제 백그라운드 책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보시더니 같은 질문을 제게 다시 하셨어요. 왜 왔냐고. 그래서 저는 같은 답을 했습니다. 바이그점 보러 왔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러니까 좀 놀라시더니 무슨 영역으로 일할 생각이냐고 하길래 이민 일을 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이제는 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행동이 나이스해지던지 아마 바시험이라는 그 바가 술과 연관된 그 단어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경험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세컨더리 룸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정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 20분 정도?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타이밍만 찾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 하지 않고 얼른 집을 싸서 나왔는데 그때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왜 내가 세컨더리 룸으로 와야 했냐. 그러니까 같은 이름과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수배 대상에 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을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그분의 소식을 듣다니 어떤 배경으로 살았을까 좀 슬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의 경험입니다. 이번 제 경험은 유도 질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꼭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살 때 친구들과 카리브해 쪽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척 하면서 농담처럼 이 말을 건네더라고요. 너 아직까지 부모님 돈 쓰면서 다니는 건 아니지? 그 질문은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캐주얼한 농담을 하듯이 저 아직 부모님 돈 받아서 생활하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입국 심사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입국 심사에 임한다면 작은 실수가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국민 누나, 성경이 누나. 마음가짐. 첫 번째,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심사관에게 대답을 하자. 즉, 떨지 마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 묻는 질문에 최대한 짧고 명확한 답을 하자.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렇지만 센스 있는 대답은 필요합니다. 심사관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답까지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나누고 싶은 하나의 경험은 미국에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니?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의도는 제가 이번에는 이래서 왔고요. 지난번에서는 저래서 왔고요. 이런 답이 길어지고 횡설수설 미국에 방문한 이유를 나열하면서 부적절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다른 나라들도 자주 갑니다. 유럽도 가고요. 아시아 나라들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입국 심사가 끝났는데요. 아마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에게는 right to travel, 즉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요. 아이는 학생 비자로, 아빠는 이스타로 미국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뒤늦게 미국 입국을 하려는데 세컨더리 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국 심사관이 당신의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방학적인 분위기에 무서워서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방학적인 분위기를 못 견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번 국민 누나 영상을 통해서 강단있지만 진실되고 센스 있는 답변으로 입국 심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누나, 성경이 누나. 입국 심사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 이유리 변호사님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